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나 집안 또는 나라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원인을 자연에서 찾는 학문을 풍수지리라고 하지요. 바람풍, 물수가 합쳐진 이 풍수라는 말에는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땅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땅과 조화로운 생활을 이루고자 한 옛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지요. 풍수지리 사상과 관련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준비한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는 집 더. 저기 저 집일세. 그런가? 인심 좋다고 경상도까지 소문난 집이 바로 저 집이란 말이지. 나도 소문이야. 벌써부터 들었지. 어떤 선비는 가는 길에 일부러 저 집에 들른다는구먼. 한 무리의 선비가 떠들썩하게 어느 마을로 들어섰어요. 김 부자가 강원도 최고의 부자가 된 게 다 집터 덕분이라는 말이 있던데. 내 잘은 모르지만 그 말이 괜한 소리 같지는 않구먼. 언뜻 보아도 자리가 참 좋아 보이질 않는가? 김 부자 집으로 가는 선비들은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비들의 말대로 김 부자는 인심 좋기로 유명하였어요. 거지가 동량을 오면 먹을 것은 물론 옷가지며 이불까지 챙겨주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찾아오면 따뜻한 밥에 편안한 잠자리뿐만이 아니라 노자까지 챙겨서 보내었지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다가 들르는 선비들에게도 두고두고 고마워할 만큼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김 부자 집은 만날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하지만 김 부자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동안 손님들 치닥거리를 맡은 부인 맹신은 점점 지쳐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신세 타령을 하는 날이 많아지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궁시렁거리며 일을 하였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차려다 주는 밥이나 받아 먹는 줄 알겠지. 1년이면 365일 종종 걸음치고 사는 줄 누가 알겠어, 누가. 부인 맹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대문으로 들어서는 한 무리의 선비가 그다지 반갑지 않았으니까요. 아휴, 지겨워. 이제는 사람 얼굴이 밥 한 공기, 국 한 사발로 보인다니까. 부인 맹신은 손님에게 낼 상을 차리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에는 이미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부인 맹시가 선비들에게 상을 차려주고 막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어요. 닭발을 놓은 스님 한 분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었답니다. 그러자 부인 맹시도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였지요. 스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부인 맹시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서 쌀과 음식을 한 꾸러미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번번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얼굴빛이 영 좋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부인 맹신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해 보시지요. 스님, 사실은 그것이... 부인 맹신은 잠시 고민하다가 속내를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자신은 손님 치다거리에 지칠 대로 지쳤으며 쌀만 축내는 사람들이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스님,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쫓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이상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대개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그럴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님을 쫓아낼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루 세 끼만 겨우 먹는 살림이어도 좋으니 하루라도 몸 편하게 살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정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나. 스님, 방법이 있긴 있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인 맹신은 스님에게 허리를 굽히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지요. 그러자 스님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이 집 앞으로 흐르는 개울물을 막아 밭을 전부 논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손님의 발길이 끊어질 것입니다. 부인 맹신은 스님이 떠나자 남편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며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여보,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이 오니 집 앞의 밭을 논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쌀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의 말을 들은 김 부자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개울물을 막아 밭을 논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지요. 이제야 좀 사는 것 같네.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터인데. 부인 맹신은 집 앞의 논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부자 집에는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홍수가 나서 벼가 몽땅 떠내려가고 도둑이 들어 식량이며 재물을 털어갔지요. 게다가 김 부자는 시름시름 알아 누워버렸어요. 무슨 까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부인 맹신은 저를 찾았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스님에게 털어놓았지요. 댁의 집터는 숯가마의 모양과 기운을 가지고 있어 항상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끌어들였으니 불이 꺼질 수밖에 없지요. 집안이 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부인 맹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장군의 금빛 갑옷. 옛날 상당동이라는 마을에 박곤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박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갔지요. 강 한가운데 들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저건 은어가 틀림없구나. 박곤은 팔뚝만한 은어 한 마리를 보고 작사를 들어올렸답니다. 은어를 잡은 박곤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지요. 박곤은 강 밖으로 나가려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물속을 유심히 살펴보니 소뚜껑보다 큰 자라가 물고기를 물어뜯고 있었지요. 물고기는 눈부신 금빛을 뿌리고 있었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금빛 물고기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어요. 저런, 불쌍하기도 하여라. 눈을 깜빡거리는 물고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박고는 작살로 자라의 등을 때렸어요. 자라는 물고 있던 금빛 물고기를 놓아버렸지요. 금빛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꼬리를 흔들며
박곤의 다리 주변을 헤엄쳤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 게로구나. 괜찮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박곤은 방긋 웃으며 강 기슭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그때까지도 금빛 물고기는 박곤을 따라왔지요. 어서 돌아가라니까. 박곤이 허리를 굽혀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자라 몇 마리가 금빛 물고기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이런, 너를 여기에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박곤은 금빛 물고기를 집 앞에 있는 연못에 놓아주었답니다. 이젠 자라에게 잡아먹힐 걱정은 말거라. 금빛 물고기는 연못가에서 떠나지 않고 머리를 흔들었지요. 박곤은 금빛 물고기를 보며 손짓을 하였답니다. 어서 가거라. 여기서 잘 지내거라. 그제서야 금빛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며 연못 한가운데로 헤엄쳐 갔답니다. 다음 날부터 박곤이 연못에 나타나면 금빛 물고기는 반갑게 지느러미를 흔들며 아는 체를 하였지요. 박곤도 매일 연못에 나와 금빛 물고기를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박곤은 연못가에 서 있었지요. 주인님, 주인님. 금빛 물고기가 박곤을 애타게 부르는 것이었어요. 금빛 물고기야, 왜 그러느냐? 물고기의 눈빛이 몹시 슬퍼 보였답니다. 저는 주인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 연못에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물고기의 커다란 눈에 이슬이 맺혔어요. 금빛 물고기야. 박곤은 헤어지는 게 섭섭하여 금빛 물고기를 불렀으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곤은 급히 연못가로 가보았지요. 연못은 죽은 듯이 조용하였어요. 금빛 물고기야, 내가 왔다. 벌써 물고기가 헤엄을 치며 반가워해야 하는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순간 연못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지요. 박곤은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주인님, 주인님. 그때 어디선가 박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쓰고 있던 가죽을 두고 가오니 이것으로 꼭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쓰고 무술을 익히세요. 그러면 꼭 장수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답니다. 박곤은 발 밑에 떨어진 금빛 물고기의 가죽을 내려다 보았어요. 금빛 물고기야, 잘 가거라. 박곤은 꿈속의 일을 생각하며 가죽을 가져다가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답니다. 일을 하고 틈틈이 뒷산에 올라가 무술을 익혔지요. 금빛 갑옷을 입고 훈련을 했더니 활 쏘기와 칼 쓰기가 빨리 늘었답니다. 박곤은 얼마 되지 않아 용감한 장수가 되었어요. 박곤은 일을 하다가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 열심히 싸웠답니다. 그 갑옷은 신기하게도 화살과 칼이 뚫지 못하였지요. 게다가 무술까지 뛰어나 누구도 박곤을 이기는 자가 없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곤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장군이라고 불렀지요. 나라 안팎으로
박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장군, 왜군이 장군의 금빛 갑옷만 보면 주랭랑을 칩니다. 우리가 싸움에 이기는 것은 장군이 입고 있는 금빛 갑옷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느냐? 박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네, 도대체 그 갑옷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얘기를 할 것이다. 박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군사들은 더욱 궁금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박곤은 피곤하여 잠이 깊게 들었답니다. 어렴풋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떴지요. 누구냐? 박곤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꼼짝 마라. 네 놈을 잡아가려고 바다를 건너서 왔다. 시퍼런 칼을 든 자객이 방 안으로 들어와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답니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거라. 어서 칼을 치워라. 박곤 장군은 재빠르게 일어나 칼을 집어들었어요. 하, 네 놈이 금빛 갑옷을 입었을 때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그 갑옷을 입지 않고 있으니 순순히 너의 목을 내놓아라. 자객은 칼을 번쩍 들이댔어요. 무어라, 내 이놈, 당장 칼을 내려놓고 용서를 빌거라. 박곤 장군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자객은 박곤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우레소리가 들리더니 시뻘건 불덩이가 땅으로 떨어졌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자객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박곤 장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주인님, 놀라지 마세요. 금빛 물고기입니다. 부디 훌륭한 장군이 되세요. 그제야 낯익은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그래,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너를 영원히 잊지 않으마. 그 후 박곤 장군은 더욱더 열심히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웠답니다. 거짓 소문을 밝혀낸 처자. 옛날 어느 시골에 호라비 이선비가 무남 동녀 외딸과 둘이서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인근에 중인의 신분이지만 부자 소리를 듣고 사는 김첨지가 살았는데 그 역시 상처를 하였지요. 그런데 이 김첨지가 자기 지체 낮은 것은 생각지 않고 돈 품께나 있다고 언감생심 이선비의 딸을 후처로 옮겠다는 것이었어요.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박물장수를 시켜 말도 건네고 돈도 주어보았지만 처자는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단 이첨지, 박물장수를 깨어 폐물을 처녀의 장롱 속 깊숙이 넣게 하고는 이씨 처자는 김첨지와 배가 맞아 폐물도 많이 받았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선비가 딸이 없는 사이 장롱 속을 뒤져보니 이게 웬일인가 많은 폐물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로 우라병이 난 이선비는 자리에 눕고 딸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자는 관에다 자기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소장을 내었지요. 하지만 김첨지가 이미 그 고을 관속들한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사또가 아무리 조사를 시켜보아도 이 처자의 누명은 점점 굳어져만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자는 한 꾀를 생각해내었지요. 사또에게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관속들을 물리치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김첨지가 소녀와 잠자리를 했다면 소녀 왼쪽 다리에 있는 큰 흉터도 알 것이니 물어봐 주시어요. 그러자 사또는 김첨지를 불러 물었답니다. 네가 이 처자하고 잤다면 처자의 몸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알겠구나. 김첨지가 대뜸 답하길, 예, 아다뿐인가요. 그 처자의 왼쪽 다리에는 큰 흉터가 있지요.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그렇다면 이 처자와 김첨지가 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이 처자는 왼쪽 다리를 내보이면서 어디 소녀의 다리에 흉터가 있습니까? 어리둥절해진 사또가 물었답니다. 그럼 너는 어째서 흉터가 있다고 하였느냐? 예, 그것은 김첨지가 간속들한테 돈을 먹여 소녀가 사또께 말씀드리는 것을 죄다 엿듣고 일러바칠 줄 알고 그리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보아도 김첨지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 관을 속인 게 분명합니다. 그제서야 사또는 김첨지가 관을 기만하고 양반을 모함한 것을 알고 김첨지를 잡아 가두었으며 뇌물 먹은 관속들을 엄히 문책하였지요. 그리고 이 처자가 아름답고 똑똑하여 자기 며느리로 삼았다고 한답니다. 욕심쟁이 부자와 머슴 돌쇠.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부자에게 돌쇠라는 영리한 머슴이 있었지요. 욕심쟁이 부자는 곳간에 쌀이 썩어도 굶어 죽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 부자가 돌쇠는 몹시 얄미웠지요. 어떻게 하면 못된 주인을 혼내줄까? 돌쇠는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였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돌쇠야, 내가 볼 일이 있어. 나귀를 타고 한양을 다녀와야겠다. 예, 영감마님. 돌쇠는 나귀의 주인을 태우고 길을 떠났답니다. 돌쇠와 부자는 밤마다 주막에 들러 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났지요. 무더운 여름이라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어요. 길에서는 뿌연 먼지가 풀풀 날렸답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된 돌쇠와 부자를 태운 나귀는 지쳐 있었지요. 드디어 한양으로 가는 입구에 도착하였어요. 도저히 더는 못 가겠구나. 거의 다 온 것 같으니 좀 쉬었다 가자꾸나. 부자는 나귀 등에 타고 오면서도 더워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돌쇠야, 저기 보이는 주막으로 가서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사오너라. 부자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면서 소리쳤어요. 돌쇠는 엽전을 받아들고는 주막으로 달려갔답니다. 이걸 혼자만 먹으려고? 돌쇠는 화가 났지요.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국수를 받아든 돌쇠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돌쇠는 느티나무에 다다르자 국수 그릇을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국수 사오기를 기다리던 부자는 돌쇠의 행동을 보았답니다. 네 이놈, 어째서 국수 그릇을 자꾸 흔드는 것이냐? 부자는 화가 치밀어 오르자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영감마님, 제가 국수 그릇을 들고 오다가 그만 콧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쇠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시치미를 뚝 떼었답니다. 에이, 바보 같은 놈. 국수 그릇에 떨어진 콧물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부자는 벌떡 일어나더니 돌쇠의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나는 가서 점심을 먹고 올 테니 낙이나 잘 지키거라. 부자는 뒤뚱뒤뚱 걸으며 주막 쪽으로 사라졌지요. 콧물은 무슨 콧물? 돌쇠는 국수 한 그릇을 훌훌 들이켰답니다. 시원한 국수를 배불리 먹은 돌쇠는 콧노래가 나왔지요. 길 옆에서는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돌쇠는 무슨 궁리를 하였는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지요. 할아버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할아버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어요. 자, 이 고삐를 자르십시오. 할아버지는 돌쇠가 시키는 대로 고삐를 잘랐답니다. 할아버지, 이제 되었습니다. 나귀 등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돌쇠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나귀를 끌고 갔지요. 멀리서 주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돌쇠는 남은 고삐를 손에 쥐고 두 눈을 감은 채 느티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답니다. 돌쇠 이놈아, 나귀는 어쩌고 멍청이 서 있는 것이냐? 술에 취한 부자가 돌쇠의 옆구리를 발길로 걷어찼어요. 돌쇠는 두 손으로 눈과 얼굴을 감싼 채 징징 우는 소리를 내었답니다. 아이고 도둑님, 제 눈은 뽑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부자는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이놈이 이 정신이 나갔나? 누가 눈을 뽑아간다고 야단이더냐? 그때서야 돌쇠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답니다. 영감마님, 글쎄 어떤 놈이 나귀를 주지 않으면 제 눈을 뽑아간다기에 손바닥으로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부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나귀가? 그 사이에 그놈이 나귀를 훔쳐갔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영감마님? 돌쇠는 허둥거리며 주위를 빙빙 돌았답니다. 에이, 이런 바보 같은 놈. 도둑 맞은 나귀를 어디서 찾는단 말이냐? 부자는 가슴을 치며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답니다. 돌쇠야, 위도 좀 벗어보아라. 돌쇠는 옷을 벗었지요. 내가 너의 등에 편지를 써줄 터이니 냉큼 집으로 돌아가거라. 부자는 묵과 먹을 꺼내 등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였어요. 돌쇠는 부자를 골탕 먹인 게 즐거워 콧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달려갔답니다. 도대체 등에다 뭐라고 썼을까? 고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돌쇠는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얘야, 여기 무엇이라고 썼는지 좀 읽어보겠느냐? 돌쇠는 지나가던 서당 아이를 불러 세웠지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놈이 집에 도착하는 즉시 감쪽같이 죽여버려라 라고 써 있는데요.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돌쇠는 깜짝 놀라 사연을 얘기하였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돌쇠는 몸을 깨끗이 씻고 서당에 돌아와 아이를 시켜 등에 글을 쓰게 하였답니다. 돌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감 마님께서 무슨 일인지 제 등에 글을 쓰시더니 집으로 돌아가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의 아들이 돌쇠의 등을 보았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글씨예요. 부자의 아들과 부인은 글을 읽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돌쇠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번 한양으로 가는 길에 내가 큰 봉변을 당할 뻔하였는데 나를 구해주었다. 돌쇠를 고분이와 결혼시키고 논을 주어 내보내도록 하여라. 고분이는 돌쇠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 착한 머슴 처녀였어요. 부인과 아들은 돌쇠의 등에 써있는 대로 돌쇠를 고분이와 결혼시키고 논까지 주어 내보냈답니다. 가장 샘에 밝은 사람. 부유한 중국인 무역 상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장사를 하면서 곳곳에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어두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랍니다. 중국인 상인도 마침내 죽을 때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상인은 유언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내가 죽거든 뇌 간 속에 10달러씩만 넣어주시오. 마침내 중국인 상인이 죽었답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미국인 친구는 그의 유언에 따라 10달러짜리 현금을 관 속에 넣었지요. 나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습관 때문에 수표로 넣겠소이다. 영국인 친구는 10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서 애도를 표하며 관 속에 넣었답니다. 다음은 유태인 친구의 차례였어요. 유태인 친구는 미국인 친구와 영국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보더니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수표책을 꺼내었지요. 그리고 수표에 20달러라는 금액을 적어 넣었어요. 마침 10달러짜리 현금이 있군요.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니 제가 10달러를 현금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유태인 친구는 자신의 20달러짜리 수표를 관 속에 넣은 다음 미국인 친구가 관 속에 넣었던 10달러짜리 현금을 거슬러 갔답니다. 굶주린 늑대와 살쾡이.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오랫동안 먹이를 발견하지 못해 배가 홀쭉해져 있었지요. 먹잇감이 많을 때는 배를 두드리고 먹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며칠이고 쫄쫄 굶을 때도 있었답니다. 저기 내 먹이가 있구나. 늑대는 드디어 살쾡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뒤쫓아갔어요. 큰일 났구나. 어디로 도망치지? 살쾡이는 황급히 가까이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굶주린 늑대는 살쾡이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이, 우리 동생 맞지? 둘도 없는 내 호랑이 동생이 맞구먼. 이게 얼마 만이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기나 하는가? 난 멀리서부터 자네를 알아보고 이렇게 숨이 턱에 닿도록 쫓아왔지 뭔가. 그간 별거는 없었는가? 살쾡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였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짐승 잘못 봤소? 난 살쾡이요. 난 호랑이도 아니고 당신 동생도 아니란 말이요. 하하, 이 무슨 섭섭한 말인가? 그럴 리가 없네. 자네는 틀림없는 우리 호랑이 동생이야. 굶주린 늑대는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자네는 잘 모르는지도 모르지.
분명히 자네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다네. 아무도 자네와 닮을 수는 없어. 자네의 그 날렵한 몸매와 강한 꼬리, 캄캄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불타는 눈빛, 사려 깊은 지혜로운 눈빛.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호랑이가 틀림없어. 내 호랑이 동생, 이리 내려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누자고. 자네한테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말이야. 늑대에 대한 살쾡이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심은 남아있었지요. 나는 정말 살쾡이라니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도 살쾡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늑대는 잠시 몸가짐을 바로잡는 척하며 고개를 돌려 킥킥 웃은 다음 다시 정색을 하며 말하였어요. 동생은 모를 수도 있겠군. 살쾡이가 호랑이를 낳은 게 벌써 5만 년 전의 일이니까. 이치대로 따지면 살쾡이는 호랑이의 선조인 셈이지. 호랑이가 산에서 뛰어다니는 기술도 실은 모두 살쾡이가 가르쳐준 것이라네. 그리고 우리 늑대는 호랑이와 같은 집안의 짐승이고 말이야. 아이쿠 이론, 나 좀 보게. 이런 큰 실례를 하고 말았구먼. 그러고 보니 동생이라 부를 수도 없겠군요. 촌수를 따지면 나보다 한참 위시니까 살쾡이님, 말씀 낮추시고 어서 내려오셔서 이 아랫동생 버린 늑대의 절을 받으십시오. 늑대는 나무 아래에서 넙죽 엎드렸어요. 그러자 살쾡이는 놀란 나머지 허둥지둥 나무에서 내려왔지요. 그리고 생각할 새도 없이 땅에 엎드린 늑대를 급히 부축해 일으켰어요. 절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헤헤, 호랑이 형님, 손수 일으켜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늑대가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단숨에 살쾡이에게 달려들었답니다. 형의 재산을 착복한 아우. 옛날 평안도 의주에 두 형제가 살았답니다. 두 형제는 머리는 좋았으나 가난하여 공부를 할 수 없었지요. 또 한다 해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닌지라 형은 평양으로 나와 장사를 하였고 아우는 고향인 의주에 남아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형은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돈은 땅에 묻어두어야 한다 라고 하며 시골 아우에게 보내어 전답을 장만하게 하였지요. 그렇게 하길 50여년 하다 보니 시골에는 큰 재산이 쌓였고 형의 나이도 이제 60이 넘게 되어 고향으로 내려가 살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막상 고향을 내려가 보니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전답을 모두 아우가 자기 명의로 해놓고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아우에게 매수당한 고향 사람들까지 아우 편을 드니 꼼짝없이 당한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형은 의주 부윤을 찾아가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러자 사또는 그 아우를 잡아들이더니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지요. 네, 이놈! 강도질을 해서 나누어 먹은 재물을 어느 곳에다 감추어 두었는지 이실직고 하렸다. 아우는 너무도 어이없는 죄목에 벌벌 떨면서 사또나리, 소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강도라니 그런 짓을 했다면 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다시 추궁하였어요. 그렇다면 너는 무엇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고? 예, 사또. 소인은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정직한 백성입니다.
그럼 너의 전답은 얼마나 되는고? 예, 약 3,000석지기는 되옵니다. 아우는 조금 의기양양해졌지요. 그러자 사또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그것은 유산이더냐? 아니옵시다. 유산은 하나도 못 받아 싸웁고 소인이 농사를 지어 늘린 것이옵니다. 뻔뻔스런 거짓말이었지요. 사또는 병력 같은 고함을 질렀어요. 이런 놈을 보았나? 그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강도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큰 재산을 가졌단 말인가? 이놈을 냉큼 형틀에 묻고 뼈가 부서지도록 매우 치거라. 아우라는 놈은 급해졌어요. 잠깐만, 잠깐만이요. 그 실은 강도질을 한 것이 아니었고 소인의 형이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사들인 것입니다요. 그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으렸다. 예, 사또나리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오리까? 그러자 사또는 그의 형을 불러낸 다음 다시 신문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 이 자는 너와 어떤 사이인고? 아우놈은 대답하였어요. 예, 소인의 형이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네 재산은 전부 이 형의 소유렸다. 아우놈이 뭐라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리하여 형의 재산을 모두 찾아준 사또는 아우에게 소유권 위조죄를 물어 곤장 100대를 때려 내보내더랍니다. 하늘도 감동한 맹진사댁 며느리. 강원도 양구 한 마을에 맹진사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돈 많겠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겠다. 사람들은 맹진사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맹진사에게도 말 못할 걱정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병을 앓고 있는 외아들 때문이었지요. 아들의 몸은 종기가 울퉁불퉁 나 있었어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게다가 제 몸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어요. 아이고, 장가를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아들 녀석의 몸이 성치 않으니. 맹진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루는 맹진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도 손자 녀석 재롱을 봐야 하지 않겠소?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중매쟁이한테라도 부탁해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소? 글쎄요.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끝을 흐렸어요. 이튿날 맹진사는 중매쟁이 할멈에게 할멈, 돈은 그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마땅한 며느리감을 구해주게 하고 부탁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요. 중매쟁이 할멈이 맹진사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아드님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게 누군가? 맹진사가 중매쟁이 할멈에게 바싹 다가앉았어요. 건넌 마을 송씨의 막내딸이랍니다. 이렇게 혼일 날짜까지 받아왔습니다요. 할멈, 고생 많았네. 내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네. 하고 맹진사는 중매쟁이 할멈에게 고마워했지요.
송씨 집안에서는 맹진사댁이 부자인 것만 알았지 아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건 새까맣게 몰랐어요. 잔칫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요. 아이고, 이제 사흘 후면 잔칫날인데 아이의 병이 더 심해졌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맹진사는 아들 걱정 때문에 잠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뜬눈으로 밤을 지샌 맹진사가 한숨을 내쉴 때였어요. 대감마님, 김진사댁 자제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하고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진사 아들이 웬 나를 찾아왔지? 맹진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방으로 들라했어요. 김진사의 아들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넙죽 큰 절을 올렸지요. 어르신, 소인이 급히 돈 3천냥이 필요하오니 빌려주십시오. 갑작스런 부탁에 맹진사는 한동안 어리둥절했어요. 옳거니, 그러면 되겠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맹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빌려주겠네. 그 대신 내 부탁 좀 들어주게. 김진사의 아들은 큰 돈을 선뜻 빌려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어르신의 부탁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맹진사는 김진사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틀 후면 내 아들이 혼례를 치르게 된다네. 그런데 아들의 병이 심해 도저히 혼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 자네가 내 아이 대신 신랑 노릇을 해주게. 김진사 아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당장 돈이 아쉬운 처지라 승낙하고 말았어요. 정말 고맙네. 하며 맹진사는 그 자리에서 3천냥을 턱 내주었지요. 잔칫날 아침 송신의 집 마당에 동네 사람들로 왁작지걸했어요. 신랑이 잘생겼군 그래? 글쎄 말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배필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의 신랑 칭찬에 신부도 기분이 좋은 듯 입가에 환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잔치를 끝내었어요. 그날 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김진사의 아들 대신 맹진사의 아들이 몰래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신방에서 신부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란 집안 사람들이 신부에게 다가갔어요. 신부는 신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 방에 신랑은 없고 괴물이 있어요. 신부집 식구들이 신방으로 가보니 종기투성의 사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송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신부집에서는 맹진사 집으로 달려가 진사어른, 오늘 혼례를 치른 신랑을 데려오지 않으면 원님께 오늘 일을 죄다 고하겠습니다. 하고 으름창을 놓더래요. 난처해진 맹진사는 얼른 김진사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맹진사는 말을 꺼내놓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나? 자네와 내가 어디 한두에 알던 사이인가? 어릴 때부터 죽마 타고 놀던 친구 아닌가? 어서 말해보게나.
그게 말일세. 자네가 송 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어떻겠는가? 하고 맹진사가 사정 이야기를 늘어놓더래요. 자네 말대로 하는 게 좋을 듯 싶군. 이렇게 해서 신랑 노릇을 한 김진사의 아들은 송 씨 집안의 딸과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의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를 맹진사 댁으로 시집 보내주세요.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병에 걸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맹진사 아들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맹진사 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시집 보내주세요. 김진사는 더 이상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해서 김진사의 딸은 맹진사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맹진사 어른은 며느리를 잘 봤소? 그렇고 말고 어른 공경 잘하지, 아픈 신랑 병수발 잘하지. 며느리의 정성을 봐서라도 얼른 신랑의 몸이 나아야 할 텐데.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며느리 칭찬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지요. 이러한 동네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맹진사 아들의 병은 더욱 심해져만 갔답니다. 이름난 의원은 죄다 불러들였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면 나도 뒤따라갈 거야. 하고 며느리는 남몰래 비상이라는 독약을 숨겨놓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의 숨이 가빠지더니 금세라도 숨이 끊어질 듯 했답니다. 서방님,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며 며느리가 비상을 물에 탔지요. 며느리가 그 물을 마시려는데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께 하직 인사라도 하자. 하고 며느리는 방 한구석에 비상을 탄 물그릇을 놓아두었어요. 며느리는 뒷산으로 올라가 친정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답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불효자식을 용서하시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뒷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남편이 비상탄 물을 마셔버린 거지요.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온 몸이 종기투성이었던 남편의 몸이 씻은 듯이 낫게 된 거지요. 이 소문이 동네 방네 퍼지자 사람들은 며느리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며 제 일처럼 좋아하더랍니다. 엉큼 대왕과 대동강 물값. 어느 시골에 남의 돈을 가로채 많은 돈을 모은 시골 부자가 있었어요. 시골 부자는 무슨 재주가 있는지 시골의 웬만한 장사꾼 중에 돈을 떼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시골 부자는 그곳으로도 부족해 있는 돈을 다 모아 당나귀에 싣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평양으로 갔답니다. 미천 적게 드리고 큰 돈 벌 게 뭐가 없을까? 시골 부자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자
벌써 소문을 들은 평양 장사꾼들은 자신의 돈과 재산을 빼앗길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꽤 많은 김선달에게 부탁했어요. 선달님, 못된 시골 부자가 왔다는 소식 들으셨소? 또 우리 돈을 꿀꺽꿀꺽 가로채지 않을까 불안해 못 견디겠으니 선달님이 그 엉큼 대왕 좀 쫓아주시오. 김선달은 평양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우선 동전을 모아주십시오. 일이 끝나면 돌려드리지요. 김선달은 평양 장사꾼들이 모아준 동전 한 자루를 메고 대동강 가까이에 있는 집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동전을 한 입씩 나눠주며 부탁했어요. 이 동전을 받아두었다가 내일 아침 대동강 물을 기른 뒤에 내게 돌려주시오. 다음 날 아침 시골 부자는 바람을 쐬러 대동강가에 나왔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동강에 물을 길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땐 웬 산의 자루에 돈을 한 푼씩 던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여보시오, 지금 무엇하고 있소? 보면 모로 물값을 받는 중이오. 아니, 물값으로 얼마나 받소? 물 한 지게 길어갈 때마다 동전 한 입씩을 받지요. 시골 부자가 가만 보니 잠깐 사이에 돈 자루가 불룩하게 차올랐어요. 세상에, 이런 돈벌이가 다 있다니. 대동강 물은 1년 내내 저절로 흐르고 사람들은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없으니 흐르는 강물처럼 돈이 쏟아질 돈벌이구나. 시골 부자는 김선달에게 바짝 다가가 소근거렸어요. 여보시오, 저 대동강을 내게 팔지 않겠소? 팔다니, 그런 말 마시오. 김선달이 일부러 딱 잘라 말하니 시골 부자는 더욱더 안달이나 매달렸어요. 내 부르는 대로 값을 주겠소? 글쎄, 안 된다니까요. 이 대동강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요.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100명도 넘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팔면 그 식구들은 다 어쩌란 말이오. 김선달은 일부러 두름길로 빙 돌아가며 시간을 끌었어요. 시골 부자는 하루 종일 흥정해도 안 되자 갖고 온 돈자루를 당나귀에 실어 떠맡기다시피 하며 다락다락 졸라댔어요. 이건 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니 제발 좀 파시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며 당나귀를 끌고 갔지요. 다음 날 꼭두 새벽부터 시골 부자는 덩실걸음으로 대동강가에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괴를 갖다 놓고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물 길러온 사람들이 웬일인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었어요. 여봐, 돈을 내고 가야지. 돈이라니 무슨 돈 말이오? 이 사람들이 소식도 못 들었나? 내가 어제 이 대동강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 내게 물값을 내고 가야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이 대동강이 어째서 당신 것이오? 조상 대대로 아무나 길어먹는 물을 가지고 돈을 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자 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따져 물었어요. 이놈들아, 어제까지만 해도 물값으로 동전 한 입씩 자루에 던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건 물값이 아니라 미리 나눠주었던 돈을 돌려준 것이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돈에 눈이 어두워
앞뒤도 분간 못하시는구려. 대동강보다는 저 하늘에 구름이나 사실 걸 그랬소. 그럼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아니겠소. 시골 부자는 못난 짓을 한 것이 부끄러워 다시는 평양에 나타나지 못했답니다.